오토밸리로 옹벽이 100mm도 안 되는 빗물 때문에 붕괴돼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초반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 건립예정지가 울산 초등학교 부지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울산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동네 슈퍼마켓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오후에는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은 75.5mm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까지 1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온은 아침 최저 20.4도로 다소 쌀쌀했으며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한때 약한 비가 내린 뒤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도로를 받치던 옹벽이 무너져 인근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지은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도로 옹벽이 빗물 때문에 붕괴됐습니다. 보도에 윤경재 기자입니다. 절벽 같은 옹벽에 집채만한 동굴이 생겼습니다. 옹벽을 지탱하던 콘크리트 블록은 10여 미터 아래 주택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6차선 도로 바로 아래.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담배피는 안 하고 뭐가 순식간에 확 내려앉더라고요. 한 몇초 순간이라요. 몇초 순간에 확 내려왔어요. 지금 사고가 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엔 아직도 토사가 흘러내려 붕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사고로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밤새도록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울산시는 이틀 동안 내린 90mm 안팎의 비에 도로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아스팔트 밑에 꽉 묵고 있었어요. 네, 일부 아스팔트 표면 부위에 물이 들어갔어요. 이 도로가 착공된 지는 불과 1년 남짓. 집안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옹벽이 100mm도 채 되지 않는 비 앞에 도리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전국적으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슈퍼마켓 여주인을 흉기로 찔렀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20대 남자가 슈퍼마켓에 들어오더니 앉아있던 50대 여주인을 갑자기 흉기로 찌릅니다. 놀란 부부는 철제 진열장으로 맞서고 이 남자는 막무가내로 계속 흉기로 위협합니다.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부부가 가까스로 밖으로 나가 달아나지 못하게 문을 잠급니다. 28살 이모 씨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흉기를 든 채 이곳 슈퍼마켓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경찰이 쏜 전기 충격기를 맞고서야 붙잡혔습니다. 정신병력도 전과도 없는 이 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1년 넘게 이용하던 슈퍼마켓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같이 죽으려고 찔렸죠. 아저씨한테 혹시 평소에 불만 같은 건 있었나요? 없어요. 끌린 대로 했어요. 이 씨는 사건 당시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뒤에 있는 저 스프레이를 사는 줄 알고 걸러 가길래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옆에 집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바로 억 소리 하면서 칼칼 가길래.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아온 이 씨는 바깥 출입도 잘 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들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뒤처진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큰 좌절감을 겪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다 보면 본인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이 씨의 가방 안에서 각종 흉기들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천억 원대 유사 수신 업체를 수사해달라며 울산 지역 피해자들이 검찰에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석 달 전 경찰 수사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곳인데 또다시 고소한 이유는 뭘까요? 조윤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천억 원대 유사 수신 업체. 전국의 임대주유소 7군데를 운영하면서 매달 투자금의 10%를 주겠다며 투자자 1,000명을 끌어모았는데 실제로는 투자금 돌려막기로 배당금을 지불한 사기였습니다. 석 달 뒤 이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사무실은 텅텅 비어 있고 흥분한 피해자들만 모였습니다.
울산 지역 피해자는 28명에 피해 금액만 24억 원대.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와 함께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도 투자자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부분의 유사금융 고개만 탈인데 그거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전을 조직적으로 그때의 투자를 더 많이 받았어요. 알고 보니 당시 경찰에 구속된 사람들은 전국적인 조직망 가운데 일부일 뿐 몸통은 건재했던 겁니다. 심지어 불구속됐다 풀려난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서 수법을 바꿔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제 지금 다단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에 뭐 투자하면은 투자자이면서도 다 동시에 또 유치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잘못 나섰다가 그 범죄 연루가 되는 건 아닌지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고요. 피해자들은 뒤늦게 실제 대표로 추정되는 43살 신모 씨 등 19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교묘한 다단계 수법에 경찰 수사마저 겉돌면서 서민들의 피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2002년, 2007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울산 경선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초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당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예상을 깨고 울산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 후보는 이 여사를 몰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돼 결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2007년에도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울산 경선에서 손학규, 이해찬 후보를 누르고 1위에 오르며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들은 이번에도 울산 경선이 초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앞다투어 울산을 찾아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14,796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이번 울산 경선에서는 김두관, 문재인 두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손학규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을 보일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경선은 오늘과 내일 모바일 투표가 실시되며 26일에는 대선 후보들의 지역 경선 유세와 대의원 현장 투표에 이어 울산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의 울산 경선이 이번에도 대선 레이스의 돌풍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120만 울산 시민의 숙원인 시립미술관 부지가 울산 초등학교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역사성과 구군 간 형평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 자문위원회는 울산 초등학교와 울산교를 이용한 브릿지 미술관 등 두 개를 시립미술관의 최종 후보지로 시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역사성과 자연 조건, 발전 가능성 등을 주요 잣대로 삼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백년지 대회이기 때문에 역사성, 또 그다음에는 문화의 거리, 어떤 자연 조건, 연계, 그다음에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 울산 초등학교 부지는 재개발 예정지로 부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 점, 인근의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구지역 문화시설 부족 해소와 구도심 발전도 고려됐습니다. 울산교를 이용한 브릿지 미술관의 경우 상징성은 크지만 하천법에 위배돼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최종 입지를 다음 달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복수 추천된 두 곳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서 최단 빠른 시일 내에 그 미술관 부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은 13,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58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0년을 끌어온 시립미술관 부지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이제 시립도서관 입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을 방문해 판매 현황과 현지 공장의 차량 품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정 회장의 이번 방문은 유럽발 경제 위기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평일이지만 전력난을 덜기 위해 하루 휴무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탄력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신 공휴일인 10월 3일에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의 사내 기술교육원이 개원 12년 만에 수료생 3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2000년 12월 문을 연 기술연수원은 1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진의 전문 지도 아래 해마다 300명 이상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온산공단 내 부산주공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FTA 활용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계열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확인서 관련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존 영화들의 강세 속에 이번 주말 스릴러물이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연쇄 살인범과 이웃들 간의 신경전을 다룬 이웃사랑, 그리고 심령수를 내세운 레드라이트가 개봉했습니다. 또 첫사랑을 소재로 한 대만 영화도 첫선을 보였습니다. 한 소녀가 죽고 열흘 간격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맨션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수십만 원대의 수도세와 사건 발생 때마다 피자가 주문되고 사체를 담은 가방과 똑같은 가방을 사간 102호 남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살인마도 이웃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을 감지하면서 대결을 벌인다는 강풀의 만화가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모든 심령술은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믿는 물리학자는 세계의 심령술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실험을 벌입니다. 하지만 절대 비밀을 풀 수 없는 능력 앞에 신념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심령술과 과학 간의 진실 게임을 긴박하게 다룬 미스테리 스릴러입니다. 고등학생이 된 주인공과 친구들은 모범생 여학생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입니다. 주인공은 사고를 쳐 여학생의 특별 감시를 받게 되면서 사이가 좁혀졌다고 생각해 고백하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15년 뒤 다시 만난 주인공들은 풋풋한 첫사랑을 회상한다는 대만판 건축학 개론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동구청 소속 58살 A모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국장은 지난 2010년 관내발주 공사업자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제 동구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됐습니다. 검찰은 A 국장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안건을 올해 임금협상에서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늘 2시로 예정된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노조는 비정규직 안건을 분리해 교섭하자는 제안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번안 동의로 보이지 않아 표결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현장 조직들은 임금협상 안건을 수정하는 만큼 표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27일까지 파업은 하지 않고 잔업과 특근만 중단한 채 실무 교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집값과 전셋값이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매매가와 전셋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2.5%와 12.7%가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이처럼 울산이 강세를 보인 것은 지난 2, 3년간 신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니스트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이 국공립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지난해 장학금 현황을 보면 유니스트는 학생 1인당 장학금이 645만 7천 원으로 국공립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2위인 서울대 231만 원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유니스트는 3,651만 원으로 포항공대와 차의과대 서울대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울산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1.6%로 전국 평균 59.5%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 알림이 자료에 따르면 울산대는 졸업생 2,800여 명 가운데 1,300여 명이 취업했으며 6.9%인 195명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오동호 행정부시장이 알프스 산악관광협력 등을 위해 오늘부터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합니다. 오 부시장 일행은 남반구의 알프스로 불리는 뉴질랜드 퀸스타운과 산악관광 교류협정을 체결해 스위스와 일본, 중국에 이어 알프스라는 산 이름을 쓰는 전 세계 5개 도시를 연결하는 알프스 네트워크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직수댐으로는 전국 최초로 개방된 회화댐의 인공습지 생태 탐방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지금까지 2,310명이 생태 탐방에 참가했다며 이달 말 겨냥 일정을 마친 뒤 내년에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모레부터 이달 말까지 방문하는 시민에게는 인공습지에 있는 연잎 10장씩을 선물로 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